야, 꼭 야, 이건 뒤진다보다 더 사람 죽여. 이거는 여기는 완전히 죽인다 짬뽕이야. 이 썩어 잡아줘. 엄마 때렸다고 나 너 청구한다. 너 경찰 보니까 때렸다고. 똥꼬 불난다고.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 아니 엄마가 맨날 잠잘 때 난방을 안 틀고 자는 거야. 그깟 난방비가 뭐라고. 그리고 잘 때 패딩 입고 바들바들 떨면서 자는 거야. 어머니 건강부터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신길동 매운 짬뽕을 먹으러 왔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어머니를 만나러 가볼까? 신길동 매운 짬뽕, 신길동 매운 짬뽕. 어머니, 어머니. 하필이면 지금 대명리에서 참돔 7kg짜리 지금 아니, 그러니까, 번개가 아니, 갑자기 아니, 뜬 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참돔 7kg짜리보다 우리 어머니 요즘에 면 좋아하잖아. 면 좋아하잖아. 면 한장하는데 네 하필이면 이날이냐고. 저번처럼 그런 막 디진자 돈까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매운 저번처럼 디진자 돈까스 그런 거 나는 매운 거는 매운 거 나왔을 때 엎어도 돼요. 엄마 그래도 아들이랑 이런 데 좀 같이 다니니까. 야 이빨 다 빼버려. 차라리 틀리야 틀리. 엄마 이제 다 왔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야 꼬라지가 딱 매워. 여기는 일반 짬뽕 맛집으로 유명.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매우면은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이제 엄청 이제 맛집으로 이제 엄청 이제 유명해가지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매운짬뽕 써있네. 아 이름이 그런 거고 나는 매운 거 못 먹어. 예 이름이 그런 거고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매운짬뽕 하나랑 일반짬뽕 하나 주세요. 여 경고 뭐 임산부 노약자 고혈압 위험 이게 여기가 매운 것도 파는데 아니 효자 아들인 거지. 아니, 코가 효자 아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엄마 왜 그러냐고 경훈아. 아니 그게 아니 그래 아니, 효자 아들로 계절하려고 진짜 조금 써 있잖아. 다른 뜻이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세 엄마 바보야 이 야. 매운 거면 100만 원 드린다니까요. 매웠다면 죽었어. 아니 엄마 이거 여기 김밥도 엄청 맛있거든. 네 김밥도 매우면 내가 죽을 줄 알아. 아니라 우리가 한번 먹어보세요. 안 넣네. 맛있게 짬뽕 다 먹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는다. 왜 해물로 시키지? 해물 고기가 있네. 엄마 단무지 하나만 가지고 와줘. 나 이거 여기 촬영 좀 하고 있을게. 아니 엄마 이거는 우리 아니 지금 너무 급해. 그래? 아니 단무지 우리 좀 이렇게 있고 엄마 저기 밖에 단무지 하나 가져와줘. 한입 싹 한번 드셔보세요. 야, 야, 경훈아, 야, 야, 화공약품 좀 싸우세요. 야, 이거 화공약품 넣지?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순수하게 고춧가루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매울 수가 사람. 야, 뒤진다 돈까스 그러다 몇 개 먹었잖아. 이건 뒤진다보다 더 사람 죽여. 이거는 여기는 완전히 죽인다 짬뽕이야. 이 썩어 잡아줘. 못 먹어, 못 먹어. 아니, 그게 안 먹어. 안 먹어. 너 100만 원 안 갖고 와. 100만 원 안 가져오면 너 누수 나오게 해보려니까. 너 100만 원 줘. 100만 원 안 주면 내 경찰 부른다. 너 엄마 때렸다고 나 너 친구한다. 너 경찰 부른다. 아니 때렸다고? 위를 때리잖아 네가. 근데 때릴까 봐. 아니 제가 때린 거야. 빨리 먹어봐. 그게 아니고 빨리 먹어. 딱 엎기 전에 빨리 먹어. 한 대 두 젓가락만 먹어. 아니 어머니 저 어머니 더 떠갖고 먹어야지. 아이 진짜 보통도 맵다고. 진짜 오늘 참돔 떴다고 본게 갑자기. 사장이 저분이야? 아니, 이름이나 적어놔. 매워서 죽겠다. 내일 아침에 똥꼬 불난다고. 이썩으로만 너 그나저나 너는 분명 매웠어. 네 안 주면 너는 경찰 부를 거야. 네 나 때린다고 경찰. 재훈아 한 번 더 먹을까? 한 번 더 먹을까? 아니 여태까지 돈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왕 이모 똥꼬 불하더라도 한 번 더 먹어. 200만 원 줘. 한 입에 100만 원 200. 한 입 더 먹을게. 네가 한 번 아니야
나 똥구멍 완전히 터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딱 먹으면 돼. 아니 하겠다는데. 그만하시고 들어가시라고요 할머니. 줄알았는데 또 할머니. 58년생 할머니. 시끄러. 평소에 좀 난방지 좀 이렇게 틀고 엄마가 안 틀고 자잖아. 그래서 엄마 좀 몸 좀 이렇게 좀 후끈후끈해지라고 내가 이렇게 좀 대접해드렸는데 괜찮아요? 맛있다 진짜 고맙대. 맛있다. 아니, 진짜 고마워. 똥꼬먹어 진짜 솔직히 불랄래 하는데 효자 아들 되게 진짜 잘 먹었다. 뭐요? 100만원까지 주고 야 생각지도 않는 돈. 뭐 누구 아들? 고맙다. 효자 아들. 제가 효자 아들? 효자 아들이잖아 원래. 우리 아들 최고지. 그러면 네 같은 아들 그냥 엄마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매운 거 억지로 먹이고. 제가 효자 아들. 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집이네 재훈아. 어? 재훈 여기 맛집이야. 맛있다 진짜 잘 먹었다. 다음에 침 먹기 포기하고 또 가자 다음에. 아니 네가 가자 근데 계속 따라다니고. 아니 재훈아 입 냄새도 진짜 이빨 저번에 두 개 뺀 대로 진짜 냄새도 안 나고 효자야 너. 진짜요?